안녕하세요. 이밀령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색소폰 주법, 저 앙부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림 A 부분. 자, 윗니가 닿는 부분입니다. 아, 통상적으로 피스 끝에서 1cm 정도 위치하면 되는데, 사람들마다 이 구강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구강 구조에 따라서 1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2, 1.3, 1.5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옥니인 사람은 뭐 1cm보다 조금 작게, 그 다음에 좀 뻐드렁니인 사람은 1cm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위치하면 되겠고요. 1번 위치, 페이싱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1번 싱글 립에서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윗니 A 부분하고 일치하도록 위치를 합니다. 1번 싱글 립이라는 것은 립인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아서 부는 입술, 이 싱글 립입니다. 자, 싱글 위치는 1번 위치, 그 다음에 2번 위치는 펜립이라고 합니다. 립인과 다르게 립아웃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입술을 말아넣지 않고 푸른 입술, 즉 입술 두께가 말하는 입술은 입술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1번 같이 입술이 얇게, 이렇게 얇게 입술이 리드에 닿입니다. 그 다음에 펜립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두툼하게, 두툼한 쿠션 역할. 펫이란 거는 뭐 뚱뚱한 쿠션. 2번, 3번 주법은 쿠션 역할을 하는 뚱뚱한 입술을 말합니다. 입술에 힘이 빠진 입술. 예. 그 다음에 3번, 서브톤. 서브톤 주법 또한 립아웃입니다. 입술을 풀고 연주를 하셔야 서브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브톤 주법 위치는 3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피스, 마우스 피스 끝쪽으로 위치해야 됩니다. 3번까지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싱글 립이든 펜 립이든 소프톤이든 아랫입술이 옆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꼭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입술 자체가 옆으로 당겨진다는 것은 입술에 힘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리드의 떨림을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랫입술 쪽이 많이 아프게 되고 깨물게 되고 깨물어서 아프게 됩니다. 초보분들은 보통 싱글립 주법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게 됩니다. 이 주법은 단점이 뭐냐면 저음역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고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싱글립은 사실 저음역에서 뭐 아주 뭐 프로 연주자들은 또 일부러 이렇게 뭐 저음을 막 찢어서 부는 그런 주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이 싱글립에서 저음 내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좀 많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듣기도 싫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뭐 고수가 되고 이런 내공이 쌓인 분들은 보통 펜립 주법이나 서브톤 주법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싱글립과 병행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싱글립이나 팬립이나 서브톤 주법 다 아랫입술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랫입술을 양쪽 옆으로 당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아랫입술을 옆으로 당기게 되면, 특히 초보분들이 많이 당기게 되는데, 에 해서 옆으로 당기게 되면 아랫입술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마우스피스를 깨물게 됩니다. 이 마우스피스를 깨물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리 내기도 힘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 들어가는 방향이 뭐 정상적으로 마우스피스 속으로 호흡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지 마시고 아랫입술을 최대한 푼 상태에서
입꼬리 쪽을 조아주면서 입술을 안으로 모아줍니다. 모아주면서 당겨줍니다. 네. 최대한 안으로 모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입술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리 초보분들은 입술을 이렇게 말아서 옆으로 당겨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서, 에서. 그러면 에 하게 되면 입술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 예. 그 딱딱해진 입술로 뭐 연주를 하시면 삑사리도 많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입술도 많이 아프실 거고, 예. 뭐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보십시오. 에 해서 당기지 마시고, 자, 아, 네. 자, 입꼬리 부분은 당겨지지만 입술은 안으로 모일 수 있도록, 자, 당겨, 에, 한 입술을 한번 눌러보시고, 한 입술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푹신푹신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보조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양쪽은 당겨주시고 입술은 최대한 안으로 모아줍니다. 휘파람 불듯이.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에 하고, 하고, 어떻게 바람 호흡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종이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한 상태에서 수평이 되게 보고 종이를 놓고 에 당겨서 자, 어떻습니까? 종이 꼼짝을 안 합니다. 호흡 진행 방향이 그냥 땅바닥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 자, 아, 상태에서 입술의 힘을 빼고 양쪽 꼬리를 당기고 입술을 모은 상태에서 작은 호흡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아주 작은 많이 움직이죠? 예, 약간 피아노로 포르테. 예. 제일 핵심은 내가 호흡을 마우스피스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에 해서 당기는 주법은 뭐 크라리넷이나, 예, 크라리넷은 이렇게 아래로 연주를 하죠. 뭐 그럴 경우에는, 예, 이렇게 많이 당겨서 봅니다. 그럼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당기시면 호흡이 제대로 이 마우스피스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예. 최대한 이내가 내 얼굴이 수평 수직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하셔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싱글립과 팬립, 서브톤에서 어떤 소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싱글립 제일 처음에, 자,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입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듣기 싫습니다. 그다음 팬립 위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팬립 위치. 자, 싱글립 위치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싱글립 위치보다 훨씬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톤 위치에서 입술을, 싱글립 팬립보다
조금 더 풀어줘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 펜 저 서브톤 위치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중음대를 연주했기 때문에 서브톤 위치에서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싱글립, 펜립, 서브톤을 봤을 때 제가 일반적으로 중음대에서는 펜립으로 연주하라고 그렇게 이제 뭐 가르칩니다. 저음역대에서는 서브톤 주법으로 연주를 하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싱글립은 언제냐, 내가 아주 고음을 연주할 때 펜립이나 서브톤 위치에서 고음 연주가 안됩니다. 뭐 소리는 나겠지만 그렇게 강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을 연주하실 때는 싱글립 위치까지 입술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 뭐 또 잠깐 지연을 하겠는데요. 이 입술 위치 제가 보십니다. 고음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펜립 위치에서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자, 이런 소리가 나겠죠.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연주할 때. 근데 이제 고음을 연주할 때는 좀 강한 소리를 보통 이제 강하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소리가 이제 요 펜립에서 나는 소리는 조금 약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싱글립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자, 그 싱글립 위치에서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강해졌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앙부시에는 펜립, 싱글립, 서브톤 위치를 다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고음에서는 싱글립 주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중음역대에서는 펜립 위치에서, 그 다음에 저음은 이제 서브톤 위치에서 이제 연주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주를 해야지 그렇게 되냐? 뭐 입술을 여기 물었다가 뗐다가 다시 여기 물었다가 이렇게 하냐? 아,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일 처음에 기준을 펜립 위치로 잡습니다. 기준음을 낼 때 중음으로. 펜립 위치로 잡습니다. 제가 조금 가까이 당기겠습니다. 펜립 위치로. 기준을 잡습니다. 자, 고음을 연주할 때, 고음을 연주. 자, 보시면, 제가, 뭐, 호흡을 세게 넣고 세게 부르느냐? 아닙니다. 고음이라고 세게 부는 거 아니고, 그냥 같은 호흡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펜립 위치에서 고음 부는 싱글립 위치로 갈 때는, 리드를 살짝 열어줍니다. 약간 열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압을 넣어줍니다. 압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당겨주시라는 겁니다. 고음으로 갈수록 조금 입술을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음으로 갈수록 입술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음 위치로 갈 때는 보십시오. 고음 위치로 갈 때는, 고음으로 갈 때는, 자,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잘 아는, 뭐, 그 겨울의 잣집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음, 고음, 저음대, 펜립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아, 싫어죠. E 마이너로 해서, 뭐, C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각했죠. 뭐 생톤이라서 뭐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호흡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내 입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입술이 얼마만큼 당겨지고 얼마만큼 풀려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뭐 초보분들은 막 입술이 너무 아파서 연주를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항상 입술은 최대한 많이 풀어 주십시오. 많이 풀고 연주를 해야 리드를 최대한 잘 울릴 수 있도록 하고, 고음에서는 조금 뭐 전보다 조금 당겨 주시면 됩니다. 뭐 제 설명이 뭐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득음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강의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